반지를 끼울 때 쓰는 좋은 미사여구는 많이 있지만 다른 방해꾼이 오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손에 피 한 방울 묻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곁에서 주인님을 지키겠습니다. 신부 역할은 조신하고 수줍은 연기를 할 때 가장 자연스럽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진짜 신부라면 내숭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인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두근거림을 느낄 순 없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인님을 더 가까이서 지켜드리기 위해 신뢰를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점잖지 못한 차림이겠지만 이해해주시길. 예식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주인님께선 저와 나란히 걷기만 하시면 됩니다. 수상한 하객은 보이지 않는군요. 이곳에선 한숨 돌리셔도 좋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주인님. 지금 신부 대기실은 외부인 접근 금지랍니다. 제가 있는 한 암살자들의 접근은 허락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주인님. 아니면 지금 이곳에 주인님을 긴장하게 만드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신분을 위장해 눈을 속이는 훈련은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처음이라 조금 서툴군요. 신부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전 두근거림을 느낄 순 없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심장 소리는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주인님과 함께인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살아있단 기분이 드는군요. 신부 역할은 조신하고 수줍은 연기를 할 때 가장 자연스럽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진짜 신부라면 내숭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인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메이드는 언제나 주인에게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충성심을 증명하는 것은 메이드에게 있어 의무와 같죠. 오늘 제게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어요, 주인님? 주인님은 메이드인 제게 강요가 아닌 부탁만 하시는군요. 그 너그러운 성품은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의 품위를 위해 메이드는 항상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길. 주인님이 원하신다면 전 언제라도 품격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곁에 머물고 비밀을 숨기지 않으며 서로를 자신보다 더 아낀다. 결혼과 메이드의 충성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지 않나요, 주인님? 식이 오르기 전에 잠시 정리가 필요하겠군요. 안전한 곳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타깃 발견, 접선합니다. 손님이 오셨군요. 처리하겠습니다. 친히 발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경의를. 쉿, 이제 그만 정숙해주시길. 잠시 피하시죠. 이쪽으로. 안전구역은 확보했습니다. 뒤는 제게 맡기시죠. 예식장을 찾아오셨나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괜찮은 들러리군요. 네, 분부대로 숙지하죠. 배려 감사합니다. 저는 메이드의 신분에 항상 만족하고 있답니다, 주인님. 제가 다른 무엇이 되건 곁에서 주인님을 모신다는 사실은 변함없을 테니까요. 네, 부탁이시라면 얼마든지. 멋진 협상 실력이셨습니다. 그럼 전 차를 내어오죠. 고생하셨습니다, 주인님. 기회는 또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시길. 반지를 끼울 때 쓰는 좋은 미사여구는 많이 있지만 다른 방해꾼이 오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손에 피 한 방울 묻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곁에서 주인님을 지키겠습니다. 지나가려면 절 먼저 꺾으시길. 핫! 불청객을 내쫓는 건 신부의 몫이죠. 그만 퇴장하시죠.